최근에요, 민주당 지도부가 한 친야 성향 유튜브가 공개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육성을 공개석상에서 튼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공격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그게요, 며칠 만에 거짓말로 탄로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모습부터 함께 보시고 토론하겠습니다. 뭐 1년 6개월 받을 거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님 그대로.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응. 또 그 와중에 넣었어. 질문지를 다.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는 진술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그거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 아닙니까?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로부터 깡패냐, 간이 부었느냐 이런 말까지 들었던 의혹의 당사자가 바로 김영철 부장검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실명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곧바로 냈었고요.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에 강진구, 변희재 씨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6개월 전에 장시호 씨한테 직접 받았다는 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같이 이겁니다. 장시호 씨가 이 부장검사한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거짓말을 시인하면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민주당 최고위에서 틀었던 그 육성이요. 내가 친한 친구한테 내 뒤에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요, 제가 이모라고 하는 최순실 씨, 최서원 씨입니다. 최서원 씨한테 내가 잘났다 하는 나쁜 것만 배워서 매일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래서 그 녹음한 친구도 사실이라고 믿었을 거다 라면서요. 매일 연락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고 부풀리며 말하는 게 거짓의 풍선처럼 커져서 터져버렸다 라는 게 장시호 씨가 이 김영철 부장검사에게, 민주당이 깡패냐고 했던 이 부장검사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럴 줄 알았냐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예컨대 저하고 김보건 앵커하고 이야기한 거를 제가 녹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고 아주 강력한 증명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제3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김보건이 이랬더라, 김보건이 이렇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런 녹취록은 그 뭐 법정에서도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거는 네. 제가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김보건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것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녹취록이 그 장시호 씨하고 그 김검사하고 사이에 그런 것들로 아니고 김검사가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제3자한테 이야기한 걸 딱 보고 저게 진실일 가능성은, 김검사가 그게 진실이다라고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거의 그 확률이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 예상 전혀 빗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정확한 말씀을 갖다 하셨냐면은 위증교사죄가 중범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위증교사죄 중범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마침 5월 27일에 위증교사죄 본인 재판이 있거든요. 그 재판 성실하게 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죄는 단순히 위증교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증교사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지사직이 유지가 되고, 경기도 지사직이 유지가 되면서 사모님 팀 운영되고 법인카드 써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명하고 만약에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예상 빗나가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방금 같이 그 싱크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장시호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검사 탄핵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이화영 씨의 검찰청 술판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100% 사실로 보인다 이러면서 또 검사를 비판했었고요. 이쯤 되면 조금 어떤 뭐 입장을 새로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장시호 씨가 어쨌든 그 본인이 했던 그 녹취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거짓이었다라고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하는 식의 내용을 말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장경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해명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어떤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국민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도 관련해가지고 이 첼리스트의 어떤 긴 녹취록을 듣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강진구 기자는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장시호 씨가 정말로 거짓인 건지 어떠한 연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본다고 하면 민주당으로서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